오늘 렌의 생일날입니다. 우리 멤버들이 다 같이 축하를 해줄 건데 이 하트 스티커에 각자 생일 축하해 이거를 쓸 거예요. 그림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렌아 생일 축하해. 앞으로도 밝고 건강하고 너가 하고 싶은 일 모두 다 이루어지기를 마음 깊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쪽방에서 몰래 틈틈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종현이가 생일 적었으니까 제가 이어서 1. 종현이가 좀 꾸몄구나. 그럼 나는 궁서체가 해야지. 생일 내가 하나 둬야 되겠다, 그죠? 이거 안 들키고 붙일 수 있을까? 또 민기 이런 거 평소에 장난을 많이 치니까 이런 거 금방 알아챌 것 같기도 한데. 오케이. 일단 민기야, 25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이제 생일이 지남으로써 진정한 반 50이 됐는데 잘 자라줘서 고맙고 앞으로 더 멋있어지고 오래오래 러브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아이돌 가수가 되길 바랄게. 사랑한다. 아까 산업 때 제가 이렇게 민기 생일 축하고 민기가 오늘 엔딩 요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뒤에 몰래 이렇게 했는데 방금 걸렸어요 민기한테. 그 TV 모니터에 이제 감독님들 이제 모니터 하느라 잠깐 나왔는데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민기가 봤는데 어? 뭐냐고 걸렸습니다. 저는 몰래 붙이는 거 잘해요. 그래서 아마 잘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뭘 더 해보지? 가능할까? 모를까? 걔가? 내 몸에 터치가 있으면 알지 않을까? 렌이 아무리 바보라도 그건 알 건데. 하 생일 축하. 하 우리 렌 생일 축하하고 이번 활동도 역시 렌 덕분에 너무 재밌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항상 우리 대기실 분위기를 칙칙하지 않고 항상 맑음으로 바꿔주는 우리 렌. 태어나줘서 고마워. 렌 어머님 아버님, 렌을 이렇게 멋있고 귀엽고 예쁘고 이렇게 낳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이거 젓가락이야? 신기하다. 아, 민기 줄 깜짝이야. 아, 형 그래서 방학 잘 나왔구나. 그치, 그치. 근데 진짜로 러브들 끓여주는 미역국도 분명히 맛있고 이제 정성 있지만 이거 진짜 맛있어요. 맞아. 여기가 불을 붙이면 정말 좋겠지만 또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52로 할 뻔했네? 근데 민기 씨 눈치 다쳤어. 형이 너무 눈치채겠어 그냥. 아니야, 나 나오자마자 갑자기. 아니, 됐어. 또 방송국에서 또 이렇게 생방전에 또 야 컵밥 중앙에 놓고 풍선 올리자. 나 생일 돼서 진짜 애가 없어. 이게 민기 생일 기대요. 쟤 들어온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네 생일 축하합니다. 이기야, 너 알던 거 우리도 다 알아. No, no. 빨리 걸어와서 앉으면 돼요. 아, 맞아. 드시면 돼요. 뭐야, 미역국도 있어? 일단 와, 진짜 감동이다. 민기야, 사실 아까 네가 덮밥 먹고 있었잖아. 근데 내가 뺏었잖아. 민기야, 초 불어. 초 불어 일단. 소원 불고. 소원 불고. 소원 소원. 민기 대박나게 해주세요. 아니, 마음 속 소원. 소원 소원, 민기야. 와. 아까 내가 손님 뺏었잖아. 부었다고 오늘. 아, 이거 뭐 이거 먹으라고. 어, 이거 먹으라고. 아, 진짜 어쩐지 그래 붙지 않아도 자꾸 얼굴이 크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나 싶었어. 저희가 이제 불까지 붙여주고 싶었는데 실내니까 우리 안 돼가지고. 아, 그쵸, 그쵸. 마음만은 우리끼리 불 탔다. 아니 근데 진짜 너무 고마워 다들. 너무 고마워. 알고 있었죠? 몰랐어 진짜. 다 50%? 밥 먹어. 빨리 밥 먹어. 진짜 얘들 너무 고마워. 뭔 소리야? 뭐야? 치킨 마을 아니야? 근데 진짜 와 맛있다. 배고프다 이거 보니까. 이 캐릭터 직접 꾸민 거야 민규. 진짜? 응. 이거 때문에 학원 다녔어. 아니 어쩐지 너네들이 자꾸 사라지더라고 넷이서. 고맙다 진짜. 잘 꾸몄지? 야 진짜 잘했어. 이거 봐요. 케이크 좀 봐봐요. 케이크 좀. 왜 우리 학원 다녔다 이거. 너무 예쁘죠? 이제 케이크 커팅식 안 했는데 멤버들이 만들어준 거. 이제 진정한 반오십이 됐는데 어때? 와 진정한 반오십이 되니까 조금 민규야. 이제 시작이야. 아니 진짜 근데 그래도 좋아. 아 감사합니다. 커팅 한번 해주세요. 이거 초를 I love you. 25 빼고 빼주고요. 빼고. 자 갑니다. 커팅 갑니다. 우리 민기한테 기를 넣어주자. 네? 그러자 어, 그러자. 그러자. 기를 넣어주자. 오케이. 네. 짧게요. 네. 아 이거 더 잘 잘라야지. 아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 먹을 수 있게 우리 그래. 아 그래 어. 근데 원래 알지 자르면서 소원을 빌어야 그래. 어 나 지금 마음속으로 지금 아니 더 빌어 더. 아 민기야 간절하게 빌어. 우리 기 다 줄게. 스태프들도 다 먹을 수 있게. 맞아 좀 많이 잘라줘요. 그래 그럼 민기야 정성스럽게 천천히 천천히 있지. 뭐야 이거 관이 물어. 그건 너 오레오 아니야? 너무 축축한 거 아니야? 아니, 제대로 짠. 잘라야지 제대로. 너무 크기가 너무 그래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달라 그래 이거 누구는 작은 거 주든 큰 거 좀 어떻게 민기야? 아 민기야 그럼 작은 거 받은 사람 기분 좋겠어? 그니까 기분 좋겠어 민기야? 알았어 생일 축하해. 근데 우리 민기 또 그거 한 번 해야 되겠나요? 먹이 연방? 민기야 여기 도 안 들었어? 그치 생일 그래 생일빵 생일빵 딱 자 고개 한번 숙여보세요. 자 고개 한번 숙여보세요. 민기 연방 한 번 우리가 지금 방송 올라가는데 이걸 묻힐 순 없잖아. 그래 와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아프게 민기 연방 너 먼저 먹어야지. 어, 나 배고프잖아. 지금 한 번 다 먹니 민기야. 아, 민기야. 왜 생일빵을 내가 맞아? 미안해. 어, 그 정도. 넣어줘 입에. 입에 넣어줘. 아, 젤리 빼줘. 이게 좀 민기야. 젤리 빼줘. 오케이. 카메라 있을 때 뭐 갖고 싶은지 얘기. 카메라 있을 때. 오. 미안해. 배고가 생일빵 맞았는데. 생일빵. 민기야 생일 뭐 갖고 싶어? 전 우리 멤버들의 마음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 아니 아까 내가 난 너희들의 마음 보컬했는데 들었어. 얘가 걸치는 것도 있고 씻는 것도 있고 하더라. 주위를 둘러보면 참 많은 것들이 있죠. 입는 것도 있고 씻는 것도 있고. 야 그거를 멤버들한테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지. 그렇죠. 근데 진짜 이렇게 멤버들이랑 같이 생일 파티도 하고 너무 좋다 진짜. 야, 이거 전자레인지 4분 돌려야 돼. 맞아. 고마워 민기야. 맛있게 먹어. 네가 기분 좋아하니까 좋다. 야. 선물은 민기야 기대. 어. 저기 가면은 선물 있거든? 무슨 선물? 그럼 와 진짜 와. 우리가 사실 진짜. 미리 준비했어 민기야. 어디에 여기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 민기야 놀라지마. 알겠어. 들어가서 거울을 보고 한 바퀴 돌면서 사면은 나와. 알겠어 오케이. 여기 선물이 어딨죠? 한 바퀴 돌아 돌아야 돼. 거울을 보면서 한 바퀴 돌면서 주문을 외워. 뭐야 이거? 언제 붙였어? 뭐야? 뭐래? 생! 생일! 축하해! 네. 아 진짜 야
그 활동 끝나고 민기 생파 정식적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종현이가 쏘는 회식으로. 생방 할 때는 그거 떼고 가야 돼? 어, 떼고 가야지. 아, 이거 붙이고 민기 화장실도 보내고 했었는데. 참 맛있다. 근데 지금 안 밝히면 무대까지 할 것 같았어.